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대입시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여학생이 제보를 주셨고요. 국민대학교 스포츠 건강재활학과에 진학을 하고 싶은 학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생의 이름은 황XX 학생이고요. 이 학생의 성적은 3등급 국어, 수학도 3등급, 영어 3등급, 탐구 3등급, 올 3등급으로 국민대 스포츠 건강재활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국민대학교 스포츠 건강재활학과는 수학이 반영 안 되니까요. 국어, 영어, 탐구 두 과목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바뀌었습니다. 수능이 40%, 내신이 20%, 실기 40%로 바뀌어서 과연 올해 커트라인은 어떻게 바뀔까? 그래서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약 915점이라는 커트라인을 잡았고요. 이 커트라인의 점수는 수능을 보고 난 뒤 다시 정확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선생님의 대략적인 점수니까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황XX 학생의 성적을 입력하게 되면은 357.6점이라는 점수가 나오고요. 자, 이 성적에 실기를 올 만점을 받는다라는 가정하에 본다면 957점이라는 어마무시한 점수가 나옵니다. 하지만 실기장에서 나오면 좋겠지만 조금 줄여보도록 할게요. 제자리 물리뛰기는 220으로 줄여보고요. 자, 20m 한복 달리기를 16초 플랫으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917.24점이라는 점수로 선생님이 말한 커트라인의 915점을 간신히 넘는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황XX 학생의 성적으로 20m 왕복달리 16초 플랫 220을 뛴다면 아직까지는 합격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국민대학교 스포츠 건강재활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다른 성적과 다른 학교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